2021년까지 서울 시내 40개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교실이 조성됩니다. 칠판과 교과서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패드를 사용하며 사진만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과학 이론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3D 프린터와 드론, 로봇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인근 거점 학교로 이동해 IT 전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교실과 거점 이동 수업에 더해 일반 교실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을 진행하며 실입시설과 연계한 현장 학습을 확대합니다. 실입시설과 학교 연계하면 학교들이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직접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체험이라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시설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강을 활용한 생존 수영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 실생활 밀접 교육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의 낡은 시설물 교체도 병행합니다. 인물 식별이 어려웠던 저화소 CCTV 전량을 고화질로 바꾸고 15년 이상 된 낡은 화장실도 모두 교체합니다. 또 현재 31%에 불과한 학교 건물 내진 성능 확보율도 4년 내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이번 협력 사업에 4년간 모두 1조 889억 원을 투입하며 진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